안녕하세요, 회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늘 사용하던 지우개 도장 판이 아닌 다이소에서 구입한 DIY 지우개를 갖고 와봤어요. 나만의 도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길래 제가 사용하는 걸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1,000원이라 엄청 저렴하기도 했고요. 제가 사용하는 지우개 도장은 한 판당 뭐 9,000원? 5,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니까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를 좀 읽어보니까 이 지우개는 한국에서 만들어졌더라고요. 자, 그러면 포장을 한번 까볼게요. 우선 포장이 지퍼백 형식이라 사용한 걸 도로 넣어 보관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지우개는 긴 사이즈 5개, 중간 사이즈 5개, 그리고 큰 사이즈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만져보니까 좀 말랑말랑한 느낌이 났어요. 지우개 도장으로 파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을 텐데. 어쨌건 사이즈를 살펴보면 사이즈는 각각 가로 세로 4.4 곱하기 2.0cm, 1.7 곱하기 2.6cm, 1.3 곱하기 3.8cm입니다. 작은 이미지의 도장을 만들기 좋은 크기였어요. 큰 이미지는 어렵겠지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도장 전용 판과는 다르게 크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흰 종이 위에 지우개 모양을 본떠놨어요. 그리고 그 모양 안에 제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그려넣었습니다. 작은 건 아무래도 심플한 표정을 그려넣었고요. 그게 더 파기가 쉽기도 하고 조그만한 건 파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중간 사이즈는 패턴화 시키기 좋은 하트 모양을 여러 번 반복해서 넣었습니다. 제일 큰 사이즈의 도장은 I love you 문장을 넣어봤어요. 도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장을 넣는 그런 이미지를 종종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다 그렸으면 트레이싱지를 그 위에 놓고 연필이나 샤프 펜슬로 이미지를 옮겨줍니다. 이렇게 옮긴 이미지 그대로 지우개 위에 전사되기 때문에 연필로 색칠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되도록 라인만 따는 게 좋더라고요. 뭐 저는 색칠을 하기도 하고 라인을 따기도 하고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옮겨줬으면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지우개 위에다가 이미지를 옮겨줄 건데요. 흑연이 묻어있는 곳이 지우개를 향하게 종이를 뒤집어주고 손으로 꾹꾹꾹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트레이싱지 위에 남아있는 연필가루가 지우개로 옮겨지게 돼요. 꾹꾹꾹꾹 눌러줘야 이미지가 그대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미지가 약간 부정확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연필이나 샤프펜슬로 이미지를 보강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전사된 이미지 그대로 커터를 사용해 파내면 되는데요. 이 과정은 제가 늘 지우개 도장을 팔 때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커터를 45도 혹은 뭐 60도 정도로 기울여서 파냅니다. 제가 늘 하던 힘의 세기로 파다 보니까 이 지우개 판의 단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보통 도장 전용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지우개 자체가 단단하고 아니든 바뀌든 동일한 강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겉은 조금 단단한 면이 있으면서도 속은 말랑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처음에는 잘 안 파지는 것 같아서 힘을 줬더니 속으로 들어갈수록 말랑말랑거려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커터가 미끄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손가락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지우개를 팔 때 커터가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힘을 조금이라도 과하게 주면 커터가 엇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지우개를 파면서 느낀 건데 쓸데없는 지우개 가루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도장을 만들기 적합한 지우개를 고를 때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지우개가 단단해야 되고요. 지우개 가루가 덜 나오는 지우개를 고르는 게 도장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사용해본 이 지우개는 과연 이게 도장용으로 나온 지우개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뭐 하지만 어쨌건 파기 시작했으니까 끝은 봐야겠지 싶어서 일단은 힘을 잘 조절해가면서 끝까지 한번 파봤습니다. 지우개 도장 파는 순서는 늘 그랬듯이 이미지의 외곽선을 따라서 커터를 약 30도 정도 기울인 채 그어주고 맞은편도 같은 각도로 그어서 마치 조각도가 파낸 것처럼 V자를 만들어 파내줍니다. 이 과정에서 지우개 덩어리가 떨어진다면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게 좋겠죠? 이미지의 바깥부분을 파내고 같은 방법으로 안쪽 이미지도 파내어 줍니다. 되도록 한 번에 파낼 수 있도록 집중력을 발휘하는 게 좋아요. 여러 번 칼질을 하게 되면 도장이 지저분해지고 정확한 이미지가 나오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지우개 도장을 다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스탬프 잉크로 찍어 볼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약간 어설픈 느낌은 있는데 뭐 저 정도면 만족스럽습니다. 지우개가 지우개 도장 전용으로 나왔다고는 하는데 워낙 파기 힘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지우개 도장은 뭔가 세밀한 이미지 작업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가격적인 매력이 굉장한 만큼 취미삼아 즐기기엔 참 좋은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지우개 도장 전용 판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우개 도장 전용 판은 아무래도 도장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도장을 파기 쉽도록 위와 아래가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이소에서 산 지우개 도장보다 좀 더 단단하고요. 잘 휘어지지 않아요. 반면에 다이소에서 산 지우개는 말랑말랑말랑합니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좀 쫀쫀이 같기도 하고요. 결론은 다이소에서 산 DIY 지우개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갖고 놀기 좋은 지우개다 라는 정도. 자, 이제 마지막 보너스로 제가 판 도장들을 이용해 다이어리 꾸밀 때 어떻게 꾸미는지 그냥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하트 모양으로 파낸 도장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만듭니다. 위아래, 좌우,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찍어 넣으면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I love you, 그리고 윙크하는 표정을 넣으면 아주 쉽게 다이어리 한 칸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이소에서 구입한 1,000원짜리 DIY 지우개를 갖고 재밌게 놀아봤는데요. 결론은 정말 가벼운 마음이라면 살만하다는 거. 근데 뜻대로 파지진 않을 거라는 거 정도.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꾹.
어색해.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